여기 고리아 식당 왔습니다. 여기 고리아 식당, 커피 앤티, 코리아노 레스토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만 찍으면 안 돼요, 저만. 저만 찍어도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찍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찍을게요. 뭐가 맛있어요, 여기? 냉면 드시려고 합니까? 냉면 맛있어요. 냉면도 맛있고. 불고기. 우, 이, 오, 이거 특산 갈비구이요. 네. 냉면도 있어요. 좀 비싸가지고. 소적색 쟁반. 이것도 냉면이에요. 네. 이 냉면이 맛있어요. 이 냉면. 이게 더 맛있습니다. 비싼 게 맛있네. 비싸서가 아니고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구워가지고 얹어주는 냉면이란 말입니다. 아, 비싼 게 아니고 더 맛있기 때문에 비싼 거. 비싸서가 맛있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그럼 이 제일 비싼 냉면 주세요. 제일 비싼 냉면, 소족센 쟁반 냉면이에요. 그리고 또 딴 거는 뭐가 맛있나요? 만두 좋아하십니까? 만두 17,000원. 이거 더덕 차돌박이 한 2만 원. 차돌박이? 아, 차돌박이 주세요. 더덕 차돌박이 주세요. 술이 뭘 드시겠습니까? 술이요? 술도 있어요? 대동강 맥주도 있습니다. 대동강 맥주는 북한 맥주예요? 북한이 아니고 조선입니다. 조선이 북... 그리고 뭐... 조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조선이구나. 네. 그럼 남한이에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실 때 조선입니다, 우리. 조선. 남조선. 빨리 식... 예. 빨리 식... 생맥주는 대동강 맥주랑 뭐가 다른? 생맥주는 베트남 맥주고. 아, 베트남 맥주고. 대동강 맥주는 우리가 평양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맥주입니다. 직접 가져와서 조금만 생각 좀 해볼게요. 야, 대동강 맥주가 2만원이야. 맥주 2만원이라서 못 먹겠어. 그렇죠. 소주는 심지어 겁나 싸. 소주는 좀 빡세. 근데 말씀을 엄청 잘하셔. 진짜 물 안 마시겠습니까? 물이요? 아니, 물 안 드시겠습니까? 물 맥주라든가. 백두산 물이에요? 들쭉단물입니다. 들쭉이라는 열매로 만든 단물입니다. 추수입니다. 백두산에 나오는 들쭉이에요? 백두산에서 자라는 들쭉으로 만든. 진짜요? 들쭉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 주세요. 대동강 맥주 2만원이야. 야, 맥주 2만원은 진짜 이거 씹은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좀 빡세잖아. 근데 물론 들쭉단물이로 5천원이야 이거는. 근데 이것도 존나 비싸. 들쭉단물이에요 이거. 이게 5천원 넘어. 들쭉단물 맛있어요. 백두산 들쭉. 네, 엄청 맛있어요. 들쭉단물 맛있어요. 탄산이네. 오, 더덕 차돌백이에요? 네. 근데 여기 젓가락은 없나요? 이제는... 아, 젓가락부터 주셔야 됩니다. 왜 빵 터지셨어요? 아, 실수한 것 같죠? 젓가락 나왔네. 누가 손으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하, 죄송합니다. 차돌밥이 더덕. 더덕이 이게 북조선에서 직접 공수한 더덕이야.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차돌밥이. 이거 북한 소예요? 북한이 아니고 조선산이야. 조선, 북조선. 예. 소예요? 조선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북조선. 도덕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도덕도 가지고 왔고. 예. 소도 가지고 오고. 오. 이게 한우야. 그러니까 한우가 진짜 맛있잖아. 조선. 아니,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조선선입니다. 아, 조선선. 그러니까 조선우 계속 혼나네. 진짜 맛있어. 역시 조선우. 아, 겁나 여기 웃기네 진짜. 도둑도 맛있고 차돌박이 진짜 맛있어. 마블링이 장난 아니야.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북한은 여성분도 군대가. 북조선은. 아,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엄청 맛있어요. 응. 엄청 맛있어. 짱짱. 여행 오셨습니까? 예, 여행 왔어요. 아, 미쳤다.
맛있어요. 예, 왜요? 아닙니다. 14시에. 아, 고양이네. 고양이 찍었대요. 고양이가 왜 모자 쓰고 있어요? 모자 아닙니다. 모자 아니에요? 맥주. 아, 맥주 뚜껑. 고양이 왜 이렇게 많아요?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아, 두 마리 밖에 없어요? 아, 두 마리. 두 마리 밖에 없네. 안 맞네요. 동무. 저기, 맥주 한 개. 대동강 맥주. 그.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 제가 한번 가보면 되나요? 대동강 맥주 이게 진짜 지금 2만원이야 이거 한 개 진짜 겁나 비싸. 제가 부어드립니다. 아 부어주세요. 이야 대동강 맥주 오픈. 제가 부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구들 보는 것도 되게 이렇게 보면 잘 듣죠. 거품이 없이 딱 이렇게 딱. 감사합니다. 서비스가 엄청 좋아. 이게 국가식당. 국가식당인데? 아! 도수식당이네. 저수식당. 저수식당. 죄송. 한잔하자. 나 한잔하자. 뭔가 맥주에서 살짝 막걸리 맛이 나. 맥주에서 살짝 막걸리 맛이 나. 내가 봤을 때. 평양냉면 나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와 냉면 미쳤다. 감사합니다. 평양냉면. 식초랑 겨자랑 넣으시겠습니까? 식초랑 겨자. 식초랑 겨자. 네네. 제가 그럼 비벼드립니다. 아 진짜요? 비벼주신 네. 거예요? 오 진짜. 어떻게 비벼? 비비는 거 한번 찍으면 안 돼요? 비비는 거는. 그럼 제가 비빌까요? 아, 아. 식초랑 겨자 넣어주죠. 냉면 비비는 건 못 찍는데. 식초랑 겨자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겨자가 유난합니다. 아, 겨자가 유난합니다. 맵지 않습니다. 아, 맵지 않구나. 와마 저 평양냉면 대통령 오찬 때 나온 거리냐? 존나 부럽다. 쫄깃쫄깃 하면서 윤기가 나면서 맛있어진단 말이에요. 식초는 또 면에다가 뿌리고 겨자는 국물에다가 뿌리고. 아 이게 다 있네. 평양에서도 이 평양 냉면을 많이 먹나요? 네. 이게 평양식 냉면인가요? 아니면 어디? 평양식 냉면입니다. 평양 냉면입니다. 이 냉면이. 함흥 냉면은 없나요? 함흥 냉면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아, 있긴 있구나. 이게 맥주가 도수가 엄청 높아. 아닙니다. 거리 길금 농도고 버섯은 4.5%입니다. 아 4.5%구나. 이게 11도라고 적힌 거 이건 뭐예요? 거리 길금 농도입니다. 길금 농도요? 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맛있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일반 맥주랑은 진짜 난 처음 먹어본 안생 처음 먹은 맥주야 진짜로. 근데 맛이 좀 쌀이 좀 들어간 쌀 맥주에 일반 맥주보다는 연해 맛이. 진짜 생애 처음 먹어본 맥주 느낌이야. 냉면 거의 한 17,000원. 차돌 한 만 9,000원, 2만원. 다 합치면 한 6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너희들도 먹어봐. 진짜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매우면서 살짝 매콤한 맛이 있는데. 한국 평양냉면 내가 먹어봤잖아. 나 냉면, 예전 냉면 투어 많이 다녔거든. 이거 때문에. 아예 달라. 아예 달라. 그냥 냉면 자체 냉면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아는 냉면이 아니라 이거지. 마표현을 진짜 내가 마표현 못하는 편 아니야. 나 셰프였다니까 알잖아. 진짜 생소한 맛이라서 이게 표현이 안 돼 진짜로.
고기는 진짜 불고기고 갈비 맛이야. 갈비 일반 돼지갈비 있잖아 그 맛이고 밍밍한 게 아니야. 간이 돼 있어. 들어간 재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음식 질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라면 맛도 좀 나면서 진짜 그 라면 일반 라면 맛도 좀 나면서 한번 물어보자. 물어보자. 육수로 만드나 이게 어떤 맛인지 설명이 안 돼요. 육수 맛이 나겠나? 너무 이게 육수예요? 예, 육수입니다. 아 육수 무슨 소고기랑 육수?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닭고기 우린 육수. 아 소고기랑 돼지고기 닭고기 우린 어쩐지 깊더라 맛이. 네, 맛있는 겁니다. 네, 맛이 깊어. 근데 이게 보리 맥주라기보다는 쌀 맥주 느낌이야. 좀 쌀이 좀 한 명이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맥주조차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맥주예요, 진짜. 냉면도 많고 지금 배 터지겠다, 솔직하게. 아우. 개인적으로 면은 평양냉면이 한국냉면보다 전 좀 더 마음에 듭니다. 면만 넣고 봤을 때는 한국냉면이 너무 질겨, 알지? 아, 남조선냉면이 너무 질겨가지고. 계산하고 나가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도 되나요 혹시? 아 카드로 한 8% 더 붙어요. 얼마 나왔어요? 110만 원. 안녕하세요. 잘 먹었어요. 네.